네, 선생님, 여사님, 안녕하십니까? 오늘 이 시간에도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이 시간에는 라시락 꾸밈하고 라세락 꾸밈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두 꾸밈도 아주 많이 쓰이는 거지에. 마찬가지로, 라시락, 라를 잡으신 다음에, 라시라인데 많이 떼고 안 되겠지에. 살짝만 떼가지고에. 이렇게. 최대한 작게 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. 마찬가지로, 20번 정도를 연습하시고, 손을 푸시고, 예. 계속 그렇게 해주시면 금방 익숙해지시리라 생각됩니다. 들어보겠습니다. 빨리 내버리면 안 되게, 많이 떼면 안 되겠지. 그래서, 이렇게 살짝살짝 떼줄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보겠습니다. 예, 그러면 여기서 이 가운데 중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약간 떨어지는 느낌이 이제 손이 익숙해지거든요. 자, 그 다음 많이 쓰이는 게 라세라 꾸밈이 있는데, 여기 사이드키 1번, 2번, 3번 중에 맨 밑에 거 있지. 요거를 치는 건데, 이것도 이거를 많이 팍 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, 꾸밈 쪽으로 하니까 많이 이기 해가지고 팍 열려버리는 것보다 살짝 되는 게 좋거든요. 살짝. 이게 감도 조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이때고 이걸 물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것도 살짝 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자 이거를 근데 잘못 생각하시면 이걸 누른다고 생각하시거든요. 그게 아니라 이 스냅을 이용해 가지고 있지. 이게 이 스냅을 이용해 가지고 손 뒤에 여기를 딱 고정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살짝 이렇게 툭툭 아, 톡이랄게. 톡, 톡, 톡 건드린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예, 요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. 손에 여기지에 여기 맞지? 요 앞에도 아니고 여기를 갖다 가지고 건드린다 생각하시면 좋습니다. 예, 이렇게 해주시면 쉽게 되고 예. 자, 마지막 한개 방법이 더 있는데 라세라 꾸미 마실 때 어떻게 하냐면. 이것도 약간 감이 좀 약간 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도 괜찮냐면 라인데 라를 잡으실 때 보시면 요 위에 지금 검지 있지에 검지를 살짝 내려가지고 여기에 두 개를 같이 이렇게 걸쳐 잡겠습니다. 그럼 여기 C플랫이라고 제가 강의에 말씀드렸지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하면 라거든 지금 예. 라니까 이거를 뗀다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많이 떼면 안 되겠지에 그래서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요 보이시면 살짝 떨어지지에 예 그래가지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냥 다시요. 자,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것만 질 때는 힘이 딱 되는데 이거 두개 걸칠 때 이상하게 저도 좀 불편하긴 하거든요. 불편한데 그 요걸 두 개를 같이 져가지고 이걸 감도를 조절해야 되니까 예, 처음엔 쉽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딱 걸쳐지고 그다음에 올라가겠지. 그러면 한번 넣으면 왜 이런 느낌이 되겠지?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쉽지가 않습니다. 또 이것도 천천히 해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라세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라세라 옆으로 하는 거예요. 그다음에 어퍼라는 거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